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이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허물없이 삶을 나눌 수 있고 또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공유하고 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참 믿었던 친구에게 또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참 좋은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친구 같은 분이 등장하는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와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요. 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매일 두 번씩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주시고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이 구약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큰 축복이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하루에 두 번씩 만났다면 우리는 과연 몇 번씩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가에 맞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 참 기쁨, 사람이 줄수 없는 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날마다 죄 가운데서 더 악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해질 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나가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거룩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됨을 주여 아시고 보시오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위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겠다 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게 하며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나라